자, 순혈에 관련된 부분 한번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네 가지로 되어 있는데, 네 가지 중에 일단 한 가지씩 주제를 좀 끊어가면서 진행을 좀 할게. 자, 일단 순혈이다 라고 하는 건 간단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버전으로 생각하면 반장, 부반장 뽑기야. 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하고 뭐 연계를 좀 해보자면, 순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특정한 인원 중에 순서를 고려해서 선택하는 방법. 자, 볼게.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배열하는 것을 우리는 바로 순혈이라고 얘기하게 되고, 개를 기호로 뭐라고 하냐면 NP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 퍼뮤테이션이라고 하는, 순혈이라고 하는 용어의 약자를 사용하는 건데, 그래서 NPR의 의미는 N명 중에 R명을 뽑아요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예를 들어 만약에 OP이다 라는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 사람이 다섯 명 있었어. ABCD. 근데 두 명을 뽑아 순서를 만든다는 건 사실은 1등, 2등 또는 반장, 부반장을 뽑겠다는 의미랑 같은 의미로. 그럼 처음에 반장을 뽑는 방법은 몇 가지냐면 다섯 가지가 되고, 그 다음 부반장을 뽑는 방법은 네 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OP를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지?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기호로서 사용하는 것 뿐이지. 그럼 예를 들어 만약에 CP4다 라는 말의 의미는 10개의 원소 중에 4개의 원소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것이고, 그 이건 마치 가수가 10개 팀이 있는데 그 중에 뭐 대상, 금상, 은상, 동상 뽑는 그런 방법의 수를 얘기하는 거거든. 줄을 세운다는 얘기니까.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되냐면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 해서 이렇게 경우의 수를 계산해 주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걔를 기호화하는 것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겠냐? 자, 밑에 용어 하나 확인할게. 1부터 N까지의 자연수를 모두 곱한, 차례로 곱한. 자,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N 계승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계승은 좀 약간 순수한 좀 한자적인 표현이고, 우린 얘를 보통 뭐냐? N 팩토리얼이라고 해. N 팩토리얼. 그러니까 물론 원어민 발음은 팩토리얼이겠지만 팩토리얼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자, 1부터 N까지 숫자의 모든 곱을 우리가 이제부터 N 팩토리얼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근데 순혈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팩토리얼을 표현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여기 잠깐 볼게. CP4라는 걸 계산할 때 처음에 음상 될 수 있는 사람 10명, 그 다음에 대상 9명, 은상 8명, 동상 7명 해서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이었는데, 그런데 여기에 분모 분자에다가 내가 뭘 곱해볼 거냐면 강제로 6팩토리얼을 한번 곱해보려고 해. 그럼 분모는 6팩토리얼인데 분자가 뭐가 되죠? 10팩토리얼이 되죠. 1, 2, 3, 4, 5, 6인데 거기다가 7, 8, 9, 10을 곱했으니까 그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 10팩토리얼을 6팩토리얼로 나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심한 문제나 증명에서 사용하는 좀 표현이 있는데, 자, 그래서 NPR을 계산하는 방법은요, NPR을 계산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N에서 시작을 해서, 얘도 적어도, 자, N에서 시작해서 R개의 숫자를 곱하는 거예요. R개. N개의 숫자에 시작해서 R개의 숫자를 곱하는 건데, 자, 근데 분모 분자에 선생님이 방금 6팩토리아를 곱하는 것처럼 곱해버리게 되면 얘를 팩토리아를 이용한 분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데, 자, 볼까? 그냥 복잡해 보이니까 이해를 통해 볼게. 앞에 거의 팩토리아를 뺀 거의 팩토리아로 나눈다. 자, 앞에 있는 N의 팩토리아를 얘에서 얘를 뺀 거의 팩토리아로 나누는 팩토리얼로 표현할 수 있다. 근데 보통은 잘 안 쓰고 아주 어려운 문제나 아주 어려운 문제나 아니면 어떤 공식들을 증명할 때 사용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건 뭐 크게 조합에선 좀 많이 쓰는데 순혈은 별로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 정도만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자, 근데 NPR이 이렇게 약속이 된다면, 자, 0팩토리얼은 우리가 따로 약속할 필요 있지 않을까? 우리가 N팩토리얼이 1부터 N까지의 곱이라고 하면 0팩토리얼은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0팩토리얼은 따로 정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 자, 그래서 0팩토리얼은 1이라고 우리가 약속을 따로 해주는 거야. 그 이유는 예를 들어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게. 야, 이 노란색 두 개가 서로 같은 상황이라 생각했을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NPN은 뭐야? N명 중에 N명을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죠. 그럼 N 곱하기 N-를 해가지고 N팩토리얼 되는 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 근데 만약에 얘랑 얘랑 서로 같다는 이 식에다가
R 대신에 N을 한번 이렇게 집어넣어 보면 R 대신에 N을 집어넣어 보면 자, 그 결과가 N팩토리알이었는데 N팩토리알이 되는데 자, N팩을 뭘로 나눠? 0팩으로 나누지. 그 0팩이 1이어야지만 이 공식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지금 한 얘기 이해되겠어? 자, 그래서 0팩토리알은 따로 뭐라고 약속을 한다? 아, 1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얘기죠. 그리고 오른쪽에 아마 이게 NPN이 아니라 아마 NP0으로 아마 표시되어 있을 거야. 니네 책에는. NP0이지? NP0이지? 자, 그럼 이건 도대체 왜 그러냐? 내가 여기에 R 대신에 0을 집어넣어 보면 N명 중에 0명을 뽑아 나열한다는 건 논리적으로 생각하기 힘들지? 0명을 뽑는다는 것 자체가? 근데 공식에 입각해서 R 대신에 0을 집어넣어 보면 N팩을 N팩으로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걸 나누니까 이 공식을 좀 더 자유롭게 사용하기 위해선 의미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NP0을 그냥 1로 계산하자라고 이렇게 두 가지는 특별히 약속을 한 겁니다. 이해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순열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된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부터 또 이런 개념을 이용한 문제를 몇 개 풀 텐데 여기도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야. 중학교 때랑 좀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집중해서 잘 한번 내용을 정리해볼게. 자, 뒤로 가서 대표형 1번부터 문제풀이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 자,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n값을 지금부터 구해달라는 얘기인데 다시 한번 설명할게. 자, 예를 들어 만약에 10P3이다 라고 하면 이 의미는 10명 중에 3명을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지만 10부터 시작해서 연속된 3개의 자연수를 곱해라라는 의미로서 계산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지금 좌변은 4 곱하기 2NP2라는 얘기는 2N과 그 다음 자연수인 2N-를 곱해달라라는 이런 의미로 봐주면 되겠지. 자, 오른쪽도 볼게. 얘는 5 곱하기 그럼 2N-1P다 이런 말의 의미는 그럼 2N-1을 기준으로 그거보다 1작은 자 2N-1을 곱해주자라는 이 방정식을 해결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NPR이라는 기호를 기본적으로 사용한 데 있어서 야 3명 중에 5명을 뽑아 일렬로 나열할 수 있어? 그럼 불가능하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N이 R보다 크거나 같다는 이런 조건 하에 사실 얘를 사용을 하거든. 그럼 사실은 지금 이런 기호를 썼다는 것 자체가 들어봐봐. 이 N이 아 물론 야 그냥 전개해도 돼. 전개해서 그냥 N에 관한 방정식 풀어도 되는데 자 이 N은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즉 N값은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 다음 얘는 어때? 자 2N-1은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N은 누구보다? 1.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거든. 근데 물론 N은 자연수니까 우리가 이 식을 통해서도 기본적으로 N값이 누구보다 2보다 크거나 같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 내가 이 방정식을 풀었는데 만약에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N값이 나오면 과감하게 버려줘야 돼. 이해할 수 있겠니? 근데 그런 맥락으로 보면 잘 들어봐. 이거 전개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방정식에서 양변을 나누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0일까봐 거기서 해가 나올까봐 사실은 못 나누는 건데 여기 있는 2n-1이 0이 될 수 있니? 2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서 얘가 0이 될 수 없지. 그럼 이럴 땐 과감하게 나눠버려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죠. 이해할 수 있겠어? 자 그럼 왼쪽은 뭐가 되고? 8n이 되고 그럼 왼쪽은 뭐가 되고? 자 10n-10이 되고 전개해주면 그죠? 그 넘기면 이제 2n 넘기면 10이 되니까 그래서 n값이 얼마다? 5라는 이런 걸 좀 쉽게 구할 수 있다. 두 가지. 뭐 그냥 기본적인 반지식 풀어도 되는데 자 순열이라는 기호를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당연히 앞에 숫자가 뒤에 숫자보다는 작을 수 없다. 이런 좀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n값을 조사해 주셔야 된다. 자 이게 대표형 1번이 하고 싶은 주제였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죠? 두 번째 문제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7개의 역의 기차 노선이 있대. 승차권의 출발역과 도착역을 표시하여 판매할 때 승차권의 종류는 모두 몇 가지를 만들 수 있는지를 확인해 달랍니다. 자, 볼게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 1번역, 2번역, 3번역, 4번역, 5번역, 6번역, 7번역처럼 기차 노선 안에 7개 영역이 지금 있는데 기차표 하나를 만들 거야. 근데 출발지가 어디고 도착지가 어디냐를 각각 표시해서 이렇게 기차표를 만들려고 하는데
야, 3번에서 타서 3번에서 내릴 수 있을까? 그건 아니겠지? 그러면은 출발지가 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야? 7가지겠죠? 그럼 도착지가 될 수 있는 몇 가지일까요? 6가지겠죠? 그래서 정답은 6, 7은 42가 됐는데, 근데 이걸 기호화하면 굳이 솔직히 할 필요는 없지만 어떻게 7, P이라 할 수 있는 거야? 7개 노선 중에 그 순서를 고려하여 두 개를 뽑아 나열하는 방법의 수. 그래서 얘는 7 곱하기 6이 돼서 42가지 경우수 된다. 이건 마치 그냥 7명 중에 반장, 부반장 뽑는 거니까 아직까지도 중학교 과정이랑 좀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해. 이 다음 단원이 문제인 거지. 자, 3번 문제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할게. 야, 남학생 4명, 여학생 3명을 일렬로 세우는데 여학생 3명이 이웃에 서는 경우, 중학교 때 이웃에 서는 경우 해, 안 해? 했었지? 야, 봐. 남학생 4명에 여학생 3명인데 여학생이 이웃하여 선다면 그 여학생 3명을 보통 어떻게 하냐면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여자는 3명이라 보는 게 아니라 자, 남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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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학생 그룹, 이렇게 여학생 3명을 하나의 그룹으로 놓고 생각을 하죠. 우선은. 그럼 이렇게 5개의 원소를, 왜냐면 여학생끼리 이웃한 데서 걔네끼리 밧줄로 묶은 거라 생각하면 돼. 한 그룹을 만들어 버린 거고, 그 얘네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몇 팩토리얼? 5 팩토리얼이겠죠? 120가지겠죠? 5, 4, 3, 1 곱한 120가지겠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이렇게 나열을 하면 이 묶음 안에서 여학생들끼리 그 다음에 지네끼리 이제 그 순서를 또 따로 정하거든. 그래서 묶음 안에서의 경우의 수를 뭘 고려해야 된다? 3 팩토리얼을 또 곱해 주셔야 된다. 자, 5팩토리얼은 1, 2, 3, 4, 5의 곱이 120인 것 같고 3팩토리얼은 6이니까 그 둘의 곱이 얼마다? 720까지가 정답이 된다. 그래서 특정한 원소가 만약에 이웃해야 된다라고 하면 걔네들을 묶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경우수를 고려해주고 이렇게 계산해주는 게 맞다. 필기하라고. 멀티가 안 돼서? 자, 대표형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인용 소파에 남학생 3명과 여학생 3명이 앉고자 하려는데 여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의 수를 구해달래. 자, 내가 알기로는 중학교 때 이웃하지 않는 경우에서는 안 하는 걸 알고 있어. 이웃하는 경우에서는 하고 있는데 이웃하지 않는 경우에서는 안 하는 걸 알고 있거든. 그럼 니네가 지금 머릿속에 생각할 때 아마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 여사건으로 생각하면 되겠다. 이웃하는 거랑 이웃하지 않는 거랑은 서로 반대니까 그럼 전체 경우에 있어서 이웃하지 않는 경우에서는 그거는 그 이웃하는 경우를 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텐데. 근데 일단 중요한 건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좀 이따가 여사건으로 풀면 어떡하겠어? 머리통을 한 대 쥐어박을 수도 있어, 그제? 잘 들어. 민호야, 잘 들어. 이웃하는 거랑 이웃하지 않는 거는요, 여사건이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야, 예를 들어 남학생 3명하고 여학생 3명이 있는데, 여학생 3명이 이웃한다는 건 얘네들이 다 이렇게 앉겠다는 뜻이거든? 이렇게 들어가겠다. 이게 이웃한다는 건데, 예를 들어 만약에 여학생 2명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면 여학생끼리 다 이웃했냐? 그 여학생끼리 다 이웃하지 않고 있니? 둘 다 아니거든? 이웃한 애도 있고 이웃하지 않은 애도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원소가 잘 들어 두 개면 얘네들이 이웃하는 거랑 이웃하지 않는 건 서로 여사건이 돼. 근데 세 가지 원소 이상이 되면 이웃하는 것과 이웃하지 않는 건 서로 여사건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웃한 애도 있고 아닌 애도 있고 이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는 여사건으로 푸는 게 아니라는 거. 그거를 먼저 알아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자, 그러면 선생님,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 방법의 수 어떻게 계산하냐면, 들어, 아마 선생님 밑에 뭐 교재를 다 보지 않았지만 탑 솔루션에 정리되어 있을 것 같은데, 자, 이웃해도 상관이 없는 애들을 먼저 나열합니다. 자, 특정한 원소가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면 이웃해도 상관이 없는 애들을 먼저 나열을 해. 그래서 남자 애들을 이웃하게끔, 아니 나열하는 경우에서는 몇 가지냐? 3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자,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말라 했으니까 이웃해도 상관없는 남학생을 먼저 3팩토리얼로 나열을 하고, 그래서 남자 1번, 남자 2번, 남자 3번이 이렇게 앉은 거야. 그럼 이제 여학생들은 이 남학생들을 마치 칸막이로 인식을 해서 양 왼쪽 오른쪽 끝과 이 사이사이에
여학생이 자기들의 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학생 1번이 찾는 앉을 수 있는 방법 몇 군데일까? 네 군데겠지? 그럼 이제 여학생이 앉는 방법 생각해보면 자 여학생 1번이 자리를 선택하는 방법 네 가지.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여자 1번이 여기 앉았다 치자고. 그 여자 2번은 이제 여기를 선택 못하지. 이웃하기 싫다는데. 그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선택해야겠지. 그래서 여자 2번이 자리를 선택한 거 세 가지. 그래서 여자 2번이 여기 앉았다. 그럼 여자 3번이 자리를 선택한 방법 두 가지. 그래서 얘하고 얘를 곱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되겠어? Same time이 아니지. 그지? 동시진 동시야.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거기 다음에 이 상황이 일어나야 되는 거니까. 순차적으로. 자 그래서 얘랑 얘랑 곱하면 6 곱하기 얼마 이거? 24죠? 그래서 정답은 144가지 경우일 수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할게. 처음 배운 거니까. 자 특정한 원소가 이웃하지 않는다. 이웃해도 상관이 없는 애들 먼저 나열을 하고 나서 그 사이사이와 양 끝에 이웃하지 않아야 될 원소를 배열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이웃하지 않는 경우수를 구하는 방법이 됩니다. 되겠죠? 넘어갈게. 조심하. 자, 보자. 남학생 4명과 여자 4명이 등산을 하려고 하는데 남녀가 교대로 서는 방법의 수를 구해보고 싶은 거야. 야, 근데 한번 이런 얘기 해볼게. 예를 들어 만약에 남학생이 5명이고 여학생이 3명일 때 교대로 설 수 있을까? 교대라는 건 남녀 이렇게 온다는 얘기죠. 그럼 만약에 인원 사이가 이렇게 2명 이상 차이 나면 교대로 쓴다는 게 불가능하겠지. 들어? 근데 남자 5명이 여자 4명이잖아? 그럼 교대로 서려면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지? 근데 남자 5명이 여자 5명이 교대로 선다는 얘기는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지만 이렇게 들어갈 수도, 아니 뭐야,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5명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남자가 먼저 설지 여자가 먼저 설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남자하고 여자의 인원수가 똑같죠? 그러니까 그럼 똑같으냐 한 명 차이 나냐에 따라 풀이 방법이 다르니까 주의해줘. 자 그래서 지금처럼 남자 4명 여자 4명이 인원수가 같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남자는 남자대로 일렬로 세워. 여자는 여자대로 일렬로 세워. 그 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앉히는 방법 두 가지만 곱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남학생 앉히는 방법 4팩토리알, 여학생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 4팩토리알, 마지막에 그 위치를 바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겠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인원수가 한 명 차이 나면 그거는 굳이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된다. 자 그래서 4팩토리알이 2, 3, 4 곱이니까 얼마야? 12? 10인가? 12? 2, 3, 4 가면 24죠? 야, 24? 곱하기 24 곱하기 2 해주면 뭐 계산수는 니네가 계산해줘, 그제? 타면 정답이 나오게 된다. 마지막 자리는 뭘까? 4, 4, 16이 2니까 2로 끝나야 돼. 2로 끝나는 게 두 개인데 뭘까? 뭐 이거일 것 같아, 그제?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입니다. 뭐 계산은 니네가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건데. 자, 이런 몇 가지 경우의 수들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진행해볼게. 자, 6번 볼게. 자, 7개의 문자를 나열하는데 양 끝에 모두 자음이 오고 싶대. 아무런 조건 없이 얘를 일렬로 나열하면 당연히 7팩토리알이 되겠죠. 근데 양 끝에 자음이 와야 된다 해서 자 왼쪽 끝에 오는 자음을 결정하는 방법의 수와 오른쪽 끝에 오는 자음을 결정하는 방법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가운데 오는 다섯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주면 돼. 자 볼까? 진우야 졸리면 서서 들으라고. 내가 그만 잔소리하게 좀 해줘. 둘 다. 자 여기 있는 자음의 개수는 요것들인가? 세 개인가 세 개? 그러면 왼쪽에 오는 자음을 결정하는 방법 몇 가지죠? 세 가지죠? 오른쪽에 오는 자음 몇 가지죠? 두 가지죠? 그럼 얘랑 얘랑 곱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뭐 하면 돼? 가운데 있는 다섯 개는 그냥 내 맘대로 나열해도 되니까 가운데는 그냥 5팩토리알을 곱해주면 되겠지? 자음 모음을 구별하지 않고. 그래서 정답은 3 곱하기 2 곱하기 5팩토리알이 120가지거든. 그래서 정답은 몇 가지냐면 720가지 경우수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표형 6번이 4번이죠. 자, 이제 몇 개 안 남았어? 좀만 하면 금방 이제 원수열 나오기 전까지니까. 자, 대표형 7번 문제를 보도록 할 텐데. 자,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E하고 T 사이에 두 개의 문자가 들어간대. 이것도 좀 많이 나오는 어떤 패턴인데. 그러면 지금 이것도 E하고 T의 연 사이에 그냥 다섯 개의 문자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것도 이제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한번 설명해볼게. 첫 번째, E가 먼저 올지 T가 먼저 올지 모르니까
E하고 T가 서로 위치를 바꾸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가 되냐면 두 가지가 되게 됩니다. E하고 T가 누가 먼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E가 먼저 오고 T가 나중에 오는 상황을 생각을 해볼게. 경우수를 계산했으니까 그 중에 E가 먼저 오는 상황을 생각해보고, 근데 이 사이에 두 개의 문자가 들어간다 했으니까 이 안에 들어가는 문자를 결정하는 방법의 수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E하고 T를 제외한 나머지 다섯 가지 문자 중에서 여기 오는 문자를 결정하는 방법 몇 가지? 다섯 가지겠지. 여기 오는 문자를 결정하는 방법 네 가지겠지. 기호로 표현하면 OP2가 되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 E하고 T 사이에 예를 들어 X하고 P가 왔다 치자. 그럼 얘는 이제 네 개의 문자열이 고정이 된 거야. 얘네들은 위치도 바꿔도 안 되고 순서도 바꿔도 안 돼. 경우수를 이미 다 고민을 했으니까. 그러면 남는 문자가 뭐냐면 L하고 O하고 I라는 문자가 이렇게 남죠. 그럼 이제 네 개의 원소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수인 4팩토리아를 곱해주자. 그래서 얘네들을 전부 다 곱해주시면 내가 원하는 경우수가 나오게 된다. 이 뜻입니다. 자, 정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하나하나 좀 친절하게 왜 내가 이런 경우수들을 고민하게 되는지를 설명해줬으니까 자, 같이 메모해둬야 나중에라도 뭐 보면 좀 이해가 되겠지. 자, 둘 사이에 뭐 두 개의 문자가 들어가는 방법. 일단 그 두 개의 문자 사이가 서로 바뀌는 방법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안에 들어가는 문자를 결정하는 방법의 수가 이제 OP가 됐던 거고, 그래서 이렇게 문자열이 형성이 되면 나머지 세 개의 문자와 문자열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수 네 가지 원소니까 4팩토리얼로 계산한다. 숫자 산수 계산은 니네가 좀 해줘. 알겠냐? 자, 다음 넘어가 볼게. 몇 번까지냐? 한 네 개 남았어, 네 개. 요거 학원 좀 길게 쉴 테니까 좀만 더 집중해줘. 자, 적어도라고 하는 놈이 얘는 알겠지만 중학교 때도 많이 했었던 대표적인 여사건을 이용하는 어떤 방법의 수. 근데 적어도가 나온다 해서 무조건 여사건을 이용하는 건 아니야. 적어도가 나온다 해서 무조건 여사건을 이용하는 건 아니야. 자, 지금 이 다섯 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이 문제가 원하는 건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의 수야. 그러니까 어떤 걸 원하는 거냐? 모음으로 시작해서 자음으로 끝나는 거. 자음으로 시작해서 모음으로 끝나는 거. 그 다음 모음에서 시작해서 모음으로 끝나는 거. 요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야. 적어도 한쪽 끝이 모음인 건?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해보고 싶은 거야. 해도 돼? 이것도 한번 해볼까?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 그럼 이렇게 계산하잖아. 그럼 왼쪽에 오는 자 모음 볼게. 자, 모음은 지금 I하고 E가 지금 현재 모음이죠? 맞니? 그럼 이거 볼까? 왼쪽에 오는 모음을 결정하는 방법 몇 가지일까? 두 가지겠지? 오른쪽에 오는 자음을 결정하는 방법 몇 가지일까? 세 가지겠지?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개는 가운데 일렬로 나열하면 되니까 거기다가 3팩토리얼 곱해주면 되겠지. 그럼 얘는 사실 자음하고 모음의 위치만 바뀐 것 뿐이지 그 위에랑 똑같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2 곱하기 3 곱하기 3팩토리얼 되겠죠? 그 다음에 왼쪽에 오는 모음을 결정하는 방법 두 가지, 오른쪽에 오는 모음을 결정하는 방법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3팩토리얼 한 거. 이렇게 해도 돼. 몇 개 안 되니까. 그래서 얘 계산하면 얼마야? 66은 36, 66은 36, 여기 12가지, 그럼 요거 더하면 72가지에 82가지에 84가지? 그래서 정답은 84가지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 문제가 원치 않는 건 그거야. 그러면 왼쪽에 자음이 오고 오른쪽에 자음이 오는 이 경우가 내가 원치 않는 경우지? 그래서 어떻게 전체 경우수 중에 왼쪽과 오른쪽이 모두 자음이 오는 경우의 수를 빼버리면 되겠네. 그럼 전체 경우수는 다섯 가지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5팩토리아일 텐데. 자, 왼쪽에 오는 자음을 결정하는 방법 세 가지. 자, 오른쪽에 오는 자음을 결정하는 방법 두 가지.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개 문자는 내 맘대로 나열하면 되니까 곱하기 3팩토리아일. 이거 빼는 것도 방법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5팩토리아일 120가지인데 6. 6은 36가지를 빼주게 되면 이렇게 84가지를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적어도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면 분사건으로 해도 되지만 여사건으로 계산하는 것이 좀 더 간단한 경우들이 많으니까. 아, 그리고 또 주의할 게 적어도라는 얘기가 없다 해서 여사건을 안 쓰는 게 아니라 경우의 수를 고민할 때는 잠깐 생각해봐. 혹시 이 반대 상황인 여사건이 좀 더 경우의 수를 구하기 쉽지 않을까? 라는 건 항상 의심을 해봐야 돼.
문제에서 적어도 할 필요는 없어도 혹시 시험 야 숫자랑 숫자랑 곱해서 홀수가 될 확률이 높아 짝수가 될 확률이 높아? 짝수가 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지. 왜냐면 홀, 홀, 짝, 짝, 홀, 짝, 짝, 홀 생각해보면은 홀, 홀 빼곤 다 짝수 되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야 두 개를 곱해서 짝수가 될 확률을 구해라 그러면 당연히 여섯 건의 확률인 홀수가 날 확률을 빼는 게 훨씬 더 간단하다고. 그러니까 문제에서 여섯 건이란 얘기가 없어도 적어도란 얘기가 없어도 그 반대 상황이 훨씬 좀 쉽지 않을까? 라는 건 계산하기 전에 잠깐만 생각해보고 에이 뭐 그게 그거겠다 싶으면 그냥 하고 어? 반대 상황이 쉬운 것 같네? 라고 하면 언제든지 여섯 건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자 이제 대표형 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 이건 뭐 쉽죠? 중학교 때 했던 거랑 좀 겹치기 때문에 이것도 바로 볼게. 야 짝수를 만들고 싶대. 여섯 개의 숫자를 이용해서 네 자리 정수를 만드는데 짝수이고 싶대. 그럼 여기 지금 현재 문제를 보면은 뭐 짝수도 있고 뭐 5의 배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숫자 있는데 니네 어떤 숫자가 배수가 되기 위한 방법들은 잘 알지? 2의 배수나 5의 배수는 마지막 한 자리만 보면 되고 니네 혹시 3의 배수가 되는 방법 혹시 알고 있니? 그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면 수자체가 3의 배수가 되고 자릿수의 합이 9의 배수가 되면 수자체가 9의 배수가 되지? 언제 한번 뭐 기회가 될 때 한번 왜 그런지 이유도 한번 뭐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해줄 텐데. 자 근데 어차피 4개의 숫자를 이용해 짝수를 만드는데 그럼 마지막에 올 수 있는 게 뭐가 올 수 있어? 0이 오거나 아니면 뭐가 와야 돼? 2가 오거나 아니면 마지막에 뭐가 와줘야 돼? 4로 끝나는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줘야 돼. 이게 무엇으로 끝날 것이냐? 짝수가 돼야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거 문제 알잖아. 처음에 0이 올 수 없다는 게 거기에 함정이 되잖아. 근데 만약에 마지막에 0을 사용해 그럼 천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 몇 개? 자 마지막에 1의 자리 0을 사용을 하면 천의 자리에는 어떤 숫자든 간에 자유롭게 올 수 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5가지, 4가지, 3가지 돼서 60가지 경우의 수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마지막에 2가 오게 되면 천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일까요? 4가지겠죠? 왜? 0을 제외한 4가지겠지? 그 다음 몇 가지일까요? 3가지가 아니라 4가지라는 게 중요한 거지. 얘는 0이 올 수 없기 때문에 4가지였던 거고 얘는 하나를 사용했기 때문에 4가지인 거고 그 다음 여긴 4가지, 3가지가 돼서 자 4, 4, 16, 3 곱한 48가지가 되겠다. 다를 게 없죠. 얘도 그러면 48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다 더해서 내가 원하는 정답을 조사해 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되겠니? 자 이게 바로 어떤 뭐 숫자를 만드는 경우의 수가 되게 된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야 니네 내가 이거 문제 할 때만 하지만 요즘에 사실은 영어 사전을 찾아볼 일이 없지. 네이버에 물어보면 바로 발음까지 알려주는데 굳이 우리가 영어 단어를 사전에서 찾을 일은 사실 없지만 니네는 찾아봤냐? 찾아본 경험이 있어? 언제쯤 되면 애들이 찾아본 경험이 없을까? 한 몇 년 후면은 내가 볼 때 사전식 배울 법이면 사전식이 뭔지를 아니 사전이 뭔지를 모를 것 같은데 지금도 거의 대부분 다 그냥 이걸로 하잖아. 그냥 뭐 애플 그러면 다 검색해 주잖아 네이버에. 그잖아. 근데 누가 이걸 APPL을 찾고 있냐고 요즘에. 내가 볼 때 한 몇 년 후면은 아마 사전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그냥 없어지지 않을까. 그냥 도서관에 있는 옛날에는 이게 없어가지고 단어를 이렇게 찾았었어라는 추억의 물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 자 사전식 배열법은 바로 뭐냐면 알파벳이 빠른 거 위주로 먼저 쓰는 걸 얘기를 하지. 근데 이 사전식 배열법을 참 어떻게 또 설명하기도 참 애매한데 나는 사전식 배열법이 뭔지 잘 모른다. 자 볼게. 일단은 선생님이 사전식 배열법을 할 때 알파벳보다는 아무래도 숫자가 순서를 배열하긴 수월하기 때문에 나는 ABCD를 숫자로 바꿔서 생각을 해. 그러면 네가 지금 찾고 있는 이놈은 숫자로 바꿔보면 4, 2, 3, 5, 1이지. 맞아? 그럼 얘가 몇 번째 단원지를 확인하기 위해선 얘는 1, 2, 3, 4, 5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숫자 중에 얘가 작은 거에서 몇 번째냐를 확인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1로 시작하는 자리 몇 개일까? 자, 1로 시작하고 나머지 4개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이 쓰인 4팩토리얼 24가지가 있겠고. 맞니? 야, 2로 시작하는 거 마찬가지로 24가지 있겠지? 3으로 시작하는 거 마찬가지로 24 있겠지? 근데 4로 시작하는 거 다 계산하면 안 되지. 내가 지금 고민하는 수가 이미 4로 시작하기 때문에 4로 시작하는 거 다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4, 1로 시작하는 건 얼마일까? 자, 두 가지 문자가 고정이 됐고
세 가지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인 3팩토리얼 여섯 가지 있겠죠? 그럼 지금까지 경우의 수가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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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개, 78가지지? 잘 들어? 내가 원하는 숫자에 임박했지?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임박하면 그 다음부터 노가다를 좀 띄는 것도 필요해. 그러면은 4, 2로 시작하는 가장 작은 숫자는 1, 3 올 거야, 그지? 그럼 지금까지 사용된 게 78가지니까 그 얘는 79번째 숫자겠다. 4, 2, 1, 3, 5는. 그럼 그 다음이 뭘까요? 4, 2. 뭘까? 자, 1, 5, 3이겠지. 일단 10의 자리하고 1의 자리를 바꿔주는 게 일단 우선이야. 100의 자리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그 다음에 4, 2, 그 다음에 3, 1, 5고, 그 다음에 4, 2, 3, 5, 1이고. 그럼 내가 원하는 수가 나왔네요. 몇 번째? 80, 81, 82번째 문자리 되겠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아무리 알파벳이 익숙해도 숫자만큼 편한 게 있을까? 그래서 숫자로 바꿔서 생각을 해주는 게 내가 볼 때는 좀 더 낫지 않겠느냐? 자, 이게 바로 사전식 배열에 의한 순열의 수가 됩니다. 자, 이제 아마 마지막이죠? 자, 11번 문제 하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 지금 현재 수2에서 하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1학년 대상으로 사실은 수업을 하는 거라 이걸 나중에 누군가 2학년이 내가 더 볼 수도 있고 하겠지만, 사실 이 함수의 개수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있는 수2에서도 함수의 개수라는 부분들을 되게 많이 다루게 되는데, 근데 함수의 개수는 결과적으로 경우의 수에 입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에 입각해서 지금부터 함수의 개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 뭐 잘 알 거라고 생각해. 야, X란 놈이 1과 2를 원수로 갔고 Y란 놈이 ABC를 원수로 갔는데 함수가 뭐냐?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공역의 원소에 대응되는 그 방법을 함수라고 해. 그럼 얘가 원소를 선택하는 방법 세 가지겠지? 또 2가 원소를 선택하는 방법 몇 가지야? 세 가지겠지? 또 그냥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3 곱하기 3이야. 근데 지금 이 문제가 얘기하고 있는 게 X의 서로 다른 원소에 Y의 서로 다른 원소가 대응된다? 이걸 수2에서 뭐라고 보냐? 1대1이라고 얘기해. 1대1. 1대1 대응은 아니고 1대1. X에 있는 서로 다른 원소가 Y의 서로 다른 원소에 대응되는 방법을 1대1이라고 하고, 그러면 1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인데 얘가 선택하는 방법은 1이 방금 선택한 원소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를 선택해야 되니까 얘를 바로 우리가 뭐라 한다? 1대1 함수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반화하면 여기에 R개의 원소가 들어있고 여기에 N개의 원소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함수의 개수 R제곱, 그 다음 1대1 함수의 개수는 몇 개냐 그러면 NPR이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하게 됩니다. 알겠냐? 자, 여기까지가 일단 순열의 4분의 1이야. 자, 이제 순열의 두 번째 주제인 원순열에 대한 주제를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 텐데 결론은 되게 간순해. 자, 봐봐.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를 이제 원순열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방법의 수는요, 하나를 빼고 팩토리얼을 한대. 그러니까 뭔 말이냐?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어떤 식당에 갔는데 완벽하게 대칭성을 띠고 있는 이런 원탁의 모양에 위에서 바라봤더니 의자가 4개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4명의 학생을 여기에 앉히는 방법은 4팩토리얼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봐. 원탁에 A가 여기 앉고 B가 여기 앉고 C가 여기 앉고 D가 앉는 방법이랑, 예를 들어 만약에 여기가 A가 앉고 B가 앉고 C가 앉고 D가 앉는 방법을 생각을 할 때, 물론 테이블을 제외한 그 나머지 환경까지를 고려하면 다 다른 거겠지. 내가 문 쪽에 가까워 아니면 나는 뭐 정수기 쪽에 가까워 아니면 나는 주방 쪽에 가까워 따지겠지만, 내 이 테이블만 놓고 보면 주변 상황과 고립해서 지금 여기 있는 요 상황만 확인해서 본다면, 예를 들어 A의 입장에 살펴보면 내 왼쪽에 B가 있고 오른쪽에 D가 있고 마주보는 곳에 C가 있거든. 근데 이 상황도 생각해보면 A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D가 있고 왼쪽에 B가 있고 마주보는 곳에 C가 있거든. 그러면 이 두 가지 상황은 요 테이블에 앉아있는 상황만 놓고 보면은 같은 상황이라 봐야 되는 거 아니니?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일반적으로 4명을 일렬로 나열하면 4팩토리얼이지. 근데 얘를 이렇게 원형의
탁자에 배열하게 되면 분명히 이렇게 중복되는 내용이 나오게 된다. 근데 그 결론이 하나를 빼고 팩토리아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왜 하필 하나를 빼고 팩토리아 하면 되는가? 그 이유를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로 해석을 해. 근데 그 중에 추천되는 방법이 당연히 있겠지. 교과서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자, 보자. ABCD를 나열하는 방법이 4팩토리알인데 그 중에 중복이 된다. A가 위에 있을 때, 오른쪽에 있을 때, 밑에 있을 때, 왼쪽에 있을 때 네 가지 상황이 중복이 되니까 그럼 그 경우의 수를 4분의 1로 만들어야지. 그래서 얘를 4로 나누어서 3팩토리알이지 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근데 선생님이 볼 때 이 표현은 별로 좋은 풀이가 아니고, 왜냐면 문제가 좀 어려워지면 이렇게 해석하기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잘 들어야 돼. 고유화라는 게 있어. 고유화. 자, 예를 들어 4명이 있는 상황에 ABCD가 이제 식당에 갔다 칩시다. 잘 들어봐. 이것만 이해하면 원순위는 그냥 끝이야. 자, ABCD가 자리를 선택을 하는데, 자, A에게 먼저 기회를 줄게. 자, A가 자리를 선택하는 방법 몇 가지일까요? 네 가지가 아니야. 아무도 안 앉아 있고 음식도 아무것도 없지. 그럼 A가 여기 앉는 거랑 여기 앉는 거랑 여기 앉는 거랑 여기 앉는 게 다른가? 달라? 주변 상황을 무시하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문 쪽에 여기 있고 뭐 식당 여기 있고 막 그런 거 무시하고 테이블만 놓고 보면은 A가 여기를 앉든 여기를 앉든 여기를 앉든 여기를 앉든 차이가 없죠. 이걸 받아들여줘야 되는데 내가 지금 한 얘기 좀 이해가 되겠어? 그래서 A가 자리를 선택하는 방법이요 한 가지입니다. 잘 들어? 그래서 A가 여기에 앉았다 치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세 자리는요 고유화가 됐어. A의 오른쪽 자리, A의 왼쪽 자리, A의 마주보는 자리로 이제 고유한 자리가 됐지. 그래서 한 명을 앉히고 나서 그 나머지는 그냥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에서 생각하자. 이게 원순위를 접근하는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 돼. 그래서 A의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 마주보는 자리, 세 개의 서로 다른 자리에 세 명을 배열하는 방법에서 3팩토리알 이렇게 접근해 주는 것이, 한 명이 경우의 수를 포기함으로써 나머지 자리를 고유화한다. 자, 이게 원순열을 접근하는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되고, 대부분의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교과서는 저렇게 설명하지만 대부분 선생님이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한 명이 경우의 수를 포기하고 앉음으로써 나머지 자리를 고유화해버린다. 자, 이게 원순열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겠냐? 공백이 좀 많지? 그럼 선생님이 여기다 몇 가지 또 뒤에 뭐 필수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재미난 몇 가지 문제를 한번 예제로 적어주도록 할게. 자, 여기에 6인용 테이블이 있었대. 몇 가지 얘만 적을게. 자, 여기에 이제 엄마, 아빠, 아들, 딸, 할머니, 할아버지 해가지고 여섯 식구가 밥을 먹으러 갔어. 자, 우리 식구로 할까? 할아버지, 할머니, 선생님, 그리고 이제 우리 와이프, 그다음 지수, 지웅이. 자, 여섯 명이 이제 원탁에 있는 이곳에 갔어. 그럼 가장 기본적인, 그냥 우리가 이 테이블에 그냥 기본적으로 앉는 방법의 수. 앉는? 기본. 자, 앉는 방법의 수. 몇 팩토리얼? 몇 팩토리얼? 5팩토리얼이야. 근데 그렇게 생각하라고. 아마 여섯 명이 가면 돈은 내가 낼 것 같아. 그럼 나한테 자리에 선택할 기회라도 달라고. 그래서 내가 먼저 갔지? 아무도 안 앉았네. 그냥 선생님이 여기 앉아버리지 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자리 다섯 개가 고유화가 된 거야. 고유한 자리가 된 거야. 내 오른쪽 자리, 내 왼쪽 자리, 내 오른쪽 두 번째 자리, 내 왼쪽 두 번째 자리, 나랑 마주보는 자리. 고유화가 된 거야. 그래서 5팩토리얼인 거야. 그럼 첫 번째. 자, 할머니랑, 그러니까 선생님이 와이프랑 이웃하는 경우. 자, 선생님하고 와이프하고 이웃하여 앉는 경우. 자, 그럼 물어볼게. 선생님이 앉아있는 거야. 그럼 선생님 와이프가 앉을 수 있는 자리 몇 군데니? 두 군데밖에 없지? 선생님 옆에 앉아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경우의 순 두 가지에. 그래서 예를 들어 와이프가 여기 앉았다 치면 그럼 나머지 네 명은 이제 자유롭게 자리를 선택하면 되니까 그 경우의 순 몇 가지가 된다? 4팩토리얼 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 그 다음에 그럼 선생님하고 와이프가
마주보면 앉는 경우요. 자, 그럼 선생님 와이프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몇 군데일까요? 한 군데겠죠? 한 군데야. 그 와이프 여기 앉아야 돼. 간혹가다 이게 서로 바뀔 수 있는 것 때문에 헷갈려하는 친구인데 바뀌는 거 생각 안 하는 거야. 내가 여기 앉음으로써 자리가 고유화됐기 때문에 위아래가 바뀌고 뒤집고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는 거야. 고유화가 되면 끝인 거야. 더 이상 원수절이 아닌 거야. 자, 그러면 나머지 4명이 또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할 수 있겠냐? 되겠어? 자, 근데 이번엔 그러면은 뭐 네 번째라고 해야 되나?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이웃하고 싶대.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이웃하고 싶대. 자, 그러면 이제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몇 군데일까요?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하나, 둘, 셋, 네 개야? 네 개야? 그런데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위치를 바꿀 수 있겠지? 그럼 곱하기가 되겠지? 그래? 이해가 돼?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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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앉을 수 있잖아. 거기서 다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곱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와이프랑 지수, 지웅이가 자리를 선택하면 되니까 곱하기 3팩토리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원순을 푸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몇 가지 예란 얘기입니다. 되겠냐? 자, 그럼 이런 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밑에 중복순열 미리 설명하고 갈게. 자, 중복순열은요, 이미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건데, 근데 여기서 애들이 좀 한 번에 잘 넘어가면 좋은데, 한 번에 잘 못 넘어간 애들이 한 10명 중에 한두 명 있더라고. 자, 이 중에 누가 잘 못 넘어가는지 한번 볼까? 야, 봐봐. 서로 다른 편지가 있어서 이렇게. 다섯 개가 있어서 편지가. 편지가. 편지야. 동그란 편지도 있을 줄 알아. 야, 우체통이 세 개 있어. 자, 하얀색 우체통, 노란색 우체통, 빨간색 우체통에 말하지 마. 머릿속만 생각해. 자, 편지 다섯 개, 서로 다른 편지 다섯 개를 서로 다른 세 개 우체통에 집어넣는 방법일 수는요. 5의 3승일까요? 3의 5승일까요? 말하지 마. 머릿속에 상상해. 3의 5승일까? 5의 3승일까? 머릿속에 상상해. 자, 서로 다른 다섯 개 편지를 우체통 세 개 집어넣는 방법. 3의 5승인지 5의 3승인지 머릿속에 상상하고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야. 알겠어? 자,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손가락으로 대답해줘. 알겠지? 하나, 둘, 셋 하면 이렇게 대답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하나, 둘, 셋, 보여주세요. 뭐야? 아, 빨리. 보여줘, 빨리. 빨리. 몇 번이야? 앉은 사람 뭐야? 빨리. 생각해, 빨리. 동혁아, 1번이야, 2번이야? 아니, 나 1번이야, 2번이야? 대장, 1번이야, 2번이야? 1번이야, 2번이야? 자,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우리가 3의 5승을 할 것이냐 5의 3승을 할 것이냐 헷갈리면은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아. 이거 뭐 뭘 집어 그러니까 이상하게 설명하는 책들이 많아. 개념 원리 같은데 보면은 뭐 이게 뭐고 저게 뭐고 하는데 생각하지 말고 야 봐봐. 한 번의 행동을 할 때 고민하는 경우의 수가 세 가지죠. 근데 그 세 가지 경우의 수를 다섯 번 반복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생각할 때는 자, 경우의 수가 한 번에 시행해서 고민하는 경우의 수가 지수에 위치화 되고 반복 횟수가 위로 가는 거야. 반복 횟수. 자, 한 번에 편지를 집어넣을 때 고민하는 경우의 수가 세 가지인데 그 고민을 다섯 번 반복하니까 3의 5승인 거야. 3의 5승. 이해할 수 있겠어? 자, 아까 1번이라고 했던 친구들 뭐 그럴 수도 있어. 우체통을 편지 집어넣는 건 아니잖아. 편지를 우체통에 집어넣는 거지. 나중에 근데 이게 지금은 요런데 나중에 니네가 경우의 수를 다 배우잖아? 그럼 이렇게 헷갈리는 시리즈들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해야 돼. 이건 이렇게 풀고 저건 저렇게 풀고. 니네는 지금 일단 감은 안 올 텐데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 자, 이걸 바로 중복순이라 해. 그래서 방금과 같은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기호로 뭐라고 표현하냐? 3, 파이, 5라고 얘기를 합니다. 3, 파이, 5. 세 가지 고민을 다섯 번 반복하는 경우.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중복을 허락해서 선택하는 방법의 수. 그러니까 뭐냐? 예를 들어 내가 오늘 월, 화, 수, 모, 금, 토, 일 매일 아이스크림을 먹으려고 해. 근데 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이 메로나도 있고 또 수박바, 빠삐꼬 있었던 거야. 3의 7승이야? 7의 3승이야? 자, 아이스크림은 종류 3개인데 월화수목금토일 매일 하나씩 이걸 먹으려고 해. 3의 7승인 거야.
7회 상승 아니잖아. 한 번에 고민을 세 가지를 고민하잖아. 그걸 일곱 번 반복하고 3회 7승이죠. 지금도 7회 3승이라고 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대장인가? 7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자, 3회 7승.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3파이 7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3파이 7. 근데 이미 다 중학교 때 했었던 개념이기 때문에 기호화만 한 것뿐이지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알겠죠?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데. 하나 더 예를 들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일단 문제 풀어보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뒤로 넘어가서 예제, 원순열이 나오는 예제가 10몇 번부터니? 12번부터인가? 자, 12번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들었던 예에 이미 있는 문제가 나와서 좀 당황스러울 수 모르겠지만 그냥 편하게 설명할게. 선생님,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 주변 환경을 무시할 수 있는 거냐. 근데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원탁만을 나열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생각하는 거야. 그 니네 드래곤볼이라는 말 아냐 혹시? 드래곤볼 만화에 혹시 정신과 시간의 방 알아? 진짜 알아? 그 정신과 시간의 방이라고 해서 시간이 되게 느리게 가는 그런 공간이 있어. 중력도 세고 공기도 적고 그래서 거기서 수련을 하면 강해지는 뭐 그런 게 있는데 거기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하얀 것만 있고. 그런 곳이라 생각합니다. 정신과 수련의 방. 근데 모르는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웃기지만. 자, 볼게. 부모를 포함한 6명의 가족이 원탁에 놓여진 이 식탁에 둘러앉으려고 하는데 부모가 이웃하여 앉는 방법의 수. 자, 우리는 아직까지 가부장적인 나라니까 아버지 보고 먼저 앉으라 그래. 경우에서는 한 가지야. 일단 먼저 아빠 보고 앉아 앉혀. 그 나머지가 고유화가 되는 거지. 왜? 아니 괜찮아. 지금 얘기해도 돼. 괜히 이상하다 이따가 또 쓰다 뻘쏘르지 말고 지금 한번 얘기해봐. 그래, 그럼 얘기하지 마. 자, 볼게. 부모가 이웃하고 싶대. 그래서 아빠가 자리를 선택하는 방법은 한 가지야. 자, 엄마가 자리 선택하는 방법 몇 가지라고? 두 가지라고. 여기 아니면 여기 앉아야 되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 엄마가 여기 앉았다 치자고. 그럼 나머지 네 명은 고유화된 자리에 앉으면 되니까 4팩토리얼 계산하면 됩니다. 됩니다. 됐죠? 자, 정리해 주시고 지금 물어봐. 한 번만 기회를 줄게. 진짜 딱. 어? 아, 진짜 물어 안 할게. 진짜. 아, 이거 엄마가 여기 앉을 수도 있고 여기 앉을 수 있으니까. 어, 그 정도. 에이, 그 정도는 뭐 뭐라 안 그러지. 어, 이따가 또 그런다고 아빠가 왜 자리를 선택하는 방법 없냐 그런다고. 그러면 진짜 뚜껑이 열리죠. 그럴 수도 있지. 자, 문제 볼게. 집중해. 집중해. 남학생 5명과 여학생 5명이 원탁에 둘러앉는데 남학생과 여학생이 번갈아 가며 앉는 방법의 수를 지금 현재 구해보려고 하는 거야. 이거 두 가지로 한번 해볼까? 첫 번째, 먼저 남학생을 그냥 이렇게 하는 게 그냥 편한 거야. 남학생이 그럼 남학생도 이웃하지 말아야 되고 여학생도 이웃하지 말아야 되니까 일단 먼저 남학생을 나열해볼게. 남학생 5명을 원탁에 앉는 방법 몇 가지? 몇 가지? 몇 가지? 4팩토리알. 5명이니까 특별한 조건 없으면 그냥 하나 빼고 팩토리알 하면 되니까 남학생 5명을 이렇게 앉히는 방법이 4팩토리알인 거야. 4팩토리알. 근데 남학생과 여학생이 서로 번갈아가면 앉아야 된다 했으니까 그럼 여학생이 앉는 위치는 여기야? 여기야? 그지? 남학생과 여학생을 번갈아가면 앉혀야 된다 했으니까 남학생이 먼저 여기 앉게 되면 여학생이 앉아야 될 곳은 이 다섯 군데죠. 그럼 여기에 여학생 다섯 명을 앉히는 방법은 5팩일까요? 4팩일까요? 뭐 자리가 부족해? 아니야. 5팩일까요? 4팩일까요? 이건? 5팩이어야 돼. 왜냐면 먼저 남학생 다섯 명이 앉고 난 다음에 여학생이 앉을 의자 다섯 개를 앉거든? 근데 이 다섯 개 자리가 서로 구별이 안 되냐는 거야. 예를 들어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 앉았어. 저 말썽 꾸러등이 1번, 2번 학생이 저기 앉은 거야, 여기 지금. 그 여기 앉고 싶지 않겠지? 그잖아. 그잖아. 아, 시끄러워, 시끄러워. 아니, 그것이. 옆에 있으면 이제 선생님이 숙제했냐고 검사하고 갔잖아. 분명히 누군가 앉으면 더 이상은 원소리 아니야. 이해돼? 요즘에 인기 있는 뭐 배우 누구 있나? 누구 있지? 도깨비 공유? 또 누구 있냐? 어? 너? 누구? 한재윤. 한재윤. 보인 거일 수 있고 한재윤이가 앉은 거야. 그러면 분명히 이 나머지 다섯 개 자리는 다 고유한 자리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여학생이 다섯 군데의 위치를 선택하는 방법은 원수열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원수열이 한번 결정이 돼서 나열이 되면 더 이상 원수열이 나올 수 없다라는 거. 그것도 좀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 남학생이 앉으면 나머지 자리는 고유화됐다는 거. 그렇지. 남학생이 이미 앉아 있는 상황에서 빈 의자를 갖다 놨는데
그럼 이 다섯 개의 자리가 구별이 서로 안 되냐고. 다 몹시 구별이 되잖아. 그럼 더 이상 얘는 원숭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반적인 무난한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설명할까 했는데 이게 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니까 일단 이렇게 설명하고 좀 이따가 개인적으로 질문해. 자, 1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15명의 학생이 여기에 앉는 방법의 수. 원탁이면 14팩토리알이야. 근데 이번엔 원탁이 아니란 얘기지. 자, 잘 들어라. 야, 15명 중에 예를 들어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제 자리를 선택하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자리가 몇 종류가 있니? 15종류. 자, 막 나오고 있어 지금. 15종류 아닌 게 여기랑 여기는 사실은 아무도 안 앉아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똑같은 자리지. 근데 얘만 똑같냐? 여기도 똑같고 여기도 똑같고 여기도 다 같은 자리잖아.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자리를 선택을 하려 할 때 이 세 가지는, 아니 다섯 가지는 다 한 가지 경우수로 봐줘야 되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다 같은 자리 아니야? 집중해. 그 다음에 가운데 자리는 또 가운데 자리끼리 같은 자리가 되겠지. 그 내가 이제 다시 물어볼게. 아무도 앉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선생님이 자리를 선택하는 방법 몇 가지죠? 세 가지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 자리 중에 어딘가에 앉으면 나머지 14개 자리는 이제 고유어가 되는 거야. 같은 자리 아니야. 선생님은 가깝잖아. 선생님은 멀잖아. 그러니까 한 명이 앉으면 고유어. 그러면 나머지 14개는 그냥 14 팩토리얼로 계산해 주시면 된다. 어떤 얘기인지 좀 알겠니? 그럼 몇 가지 얘만 몇 개만 적을게. 예를 들어 만약에 테이블에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야.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야. 이렇게 8명이. 자, 그럼 선생님이 처음에 자리 선택하는 거 몇 가지일까? 네 가지겠지? 그럼 나머지는 고유화 됐으니까 7팩토리얼 이러면 된다고. 이해하시겠어? 자, 예를 들어 만약에 이렇게 삼각형 모양에, 자, 이렇게 이렇게 있어. 이렇게 이번엔 6명이 앉으려고 하는 거야. 자, 선생님이 앉을 수 있는 자리 몇 군데? 두 군데. 두 군데지? 테이블 바라보는 방에서 왼쪽이야. 그래, 두 군데지? 그래서 내가 앉으면 나머지 다섯 개 자리는 고유화가 되니까 5팩토리얼. 이해할 수 있겠냐? 이해할 수 있겠어? 근데 어떤 학교에서 문제를 이렇게 낸다고? 자, 보자. 원탁인 것처럼. 자, 선생님이 여기 자리 선택하는 몇 가지? 여섯 가지지. 그 다음에 나머지 고유화 됐으니까 5팩토리얼이지. 그러니까 이건 원순열이 사실 아니야. 원순열이 아닌데 원순열 문제 이런 거 섞어내서 마치 원순열인 척 하는 문제도 사실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만 좀 주의해주면 돼. 알겠냐? 막 여기 벽이 있어. 벽이 있는데 탁자가 있고 여기 다섯 명이 앉는 방법 하라. 그럼 막 또 고민해. 이거 다 다른 자리지. 같은 자리가 없지. 이거 5팩토리얼 다섯 명이 앉는 방법. 그러니까 이런 낚시성 문제도 조금 주의해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냐? 자, 넘어가서 15번 문제 보도록 할게. 자, 봐봐. 옆면이 이등변 삼각형으로 다 합동이야. 밑에가 정우각형이기 때문에 다 합동이 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여섯 가지 색깔을 이용해서 칠하는 방법의 수를 지금 현재 구해보려고 하는 거야. 그럼 먼저 바닥을 칠하는 색깔을 결정하는 방법이 여섯 가지겠지? 그럼 나머지 다섯 가지를 여기에 칠하는 방법 몇 가지겠어? 4팩토리얼이겠지? 회전하면 같은 거니까 다섯 가지 원소를 원소로 나열하는 방법이 수 나머지 결정하는 방법이다. 4팩토리얼 된다. 자, 이게 바로 6 곱하기 4팩토리얼 된다는 거야. 근데 잘 생각해보면, 잘 들어봐. 이게 사실은 되게 응용 문제로 많이 나오는 건데 정육면체, 정육면체. 야, 정육면체 예를 들어 1, 2, 3, 4, 5, 6을 적는 방법의 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한 거야. 잘 생각해봐. 어려운 거 아니야? 잘 들어. 자, 정육면체 1, 2, 3, 4, 5, 6을 적는 방법에 대해서. 이게 또 뭐 한쪽이 좀 길어지고 다 달라지고 하면 또 그게 다 응용 문제가 되는 건데 기본 여기서 출발을 한다고. 물어볼게.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주사위야. 1을 적는 방법의 수 몇 가지일까요? 하나. 한 가지겠지.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상황이면 1이 어디에 적어도 사실은 1의 입장에선 기분 나쁠 게 없잖아. 전혀 다를 게 없잖아. 그러니까 1을 결정하는 방법의 수가 한 가지 경우의 수가 돼. 1을 결정하는. 그래서 예를 들어 1을 여기 적었다 치자. 예를 들어. 아니 뭐 상관없어. 왼쪽에 적어도 오른쪽에 적어도. 바닥에 적은 거야. 바닥에 적은 거야. 근데 뭐 왼쪽에 적었다 오른쪽에 있다 상관없어. 그러면은
나머지 다섯 가지 면 중에 얘만 좀 특별하지 않니? 1과 마주보고 있잖아. 나머지 네 개는 다 1과 이웃한데 노란색만 좀 특별한 자리가 돼버리지. 그러면 노란 곳에, 노란 사각형에, 자, 첫 번째 이제 1을 결정하는 방법. 1의 위치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냥 정리를 하는 거야. 결정하는 방법의 수는 한 가지입니다. 자, 노란색 사각형에 오는 숫자를 결정하는 방법 몇 가지일까요? 다섯 가지겠지? 그잖아. 2, 3, 4, 5, 6 중에 누군가는 오겠지? 그럼 결정하는 방법의 수가 다섯 가지 경우의 수가 오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 뭐 4가 왔다 칩시다. 자, 그럼 나머지 2, 3, 5, 6을 칠하는 방법은 원팩토리얼이냐? 어? 원순열이냐, 원순열? 원팩토리얼은 뭐냐? 원순열로 3팩토리얼이냐? 그지? 자, 위에서 바라보면 나머지 2, 3, 5, 6은 뺑뺑 돌아도 그 위치가 같으니까. 그래서 나머지 2와 3과 5와 6을 배열하는 방법 몇 가지다? 3팩토리얼이 된다. 원순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을 곱해주면 우리가 주사위는 30가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이것도 많이 나오니까 좀 참고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 좀 많이 나오는 응용 문제가 된다. 되겠니? 어. 왜 3팩토리얼이냐고? 원순열이니까. 4개인데 원순열이니까 3팩토리얼. 어. 자, 이제 뭐 아까 잠깐 설명했던 중학교 때부터 우리가 다 배웠었던 중복순열에 관련된 16, 17, 18 일단 세 가지 문제 풀고 밑에는 유제를 풀 시간을 주도록 할게. 자, 이건 뭐 좀 쉬워. 봐봐, 문제 읽어봐. 이거 중딩도 풀어? 자, ABC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세 개를 택하여 만든 단어를 전송을 하려고 하는데 단어의 A가 연속되면 수신이 불가능해서 지금 이렇게 A, A 이런 것들은 수신이 불가능하대. 근데 B는 이웃해도 상관없는 거야. 어? 얘는 수신이 가능하대잖아. B끼리는 이웃해도 상관없는 거야. A끼리 이웃하면 안 되는 거고. 자, 그런 단어의 개수는 과연 몇 가지냐? 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죠. 그러면 이제 수형도로 해도 할 수 있겠지만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한번 방법을 생각을 해볼게. 나는 전체 경우에 있어서 수신이 불가능한 것들을 빼보려고 해. 그럼 수신이 불가능한 방법들은 어떤 방법이 있느냐? 앞에 AA가 먼저 이렇게 오는 거고 AA하고 다른 문자 오는 방법. 그리고 AA가 이제 뒤에 오는 이런 방법이랑 그 다음 모두 A인 거. 그지? 그럼 이러면 이제 수신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수신이 불가능한 이런 케이스들을 빼서 생각하는 게 내가 볼 때 낫지 않겠느냐? 그럼 내가 지금 현재 문자열 3개를 사용을 하는데 ABC를 중복을 허락해서 사용을 하니까 한번 사용한 걸 또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니까 그럼 처음에 올 수 있는 문자열의 개수는 3개, 여기 오는 것도 3개, 그 다음 오는 것도 3개겠죠? 그래서 전체 문자열은 27개의 문자열이 있을 거야. 되겠어? 근데 그 중에서 봐라. 자, A, A로 시작하고 여기에 B나 C 올 수 있지? A가 처음 두 개만 나타나는 방법 두 가지지? 그 다음 A, A가 뒤에 두 번만 오는 방법도 앞에가 B나 C인 거 두 가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모두 A인 거 하나를 빼주면 내가 원하는 경우에서 되겠다. 이해할 수 있겠어? 자,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중학생도 풀 수 있겠지? 있는 거야? 개념 뭐 새롭게 배우는 개념이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못 풀면 중학교 2학년 선생님 찾아가서 나를 왜 이렇게 가르쳤냐라고 따지시면 됩니다. 자,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복을 허락해서 만들 수 있는 네 자리 자연수 중에 2322보다 작은 수의 개수를 지금 현재 구하고 싶은 거야. 일단 1로 시작하면 무조건 2322보다 작지, 그제? 그럼 1로 시작하는 수 한번 조사해볼까? 중복을 허락한다 했기 때문에 여기도 4가지, 여기도 4가지, 여기도 4가지, 그래서 64가지가 이미 1로 시작하는 2322보다 작은 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 1로 시작하는 거 되겠지? 또 2, 2로 시작해도 되겠지? 그 2, 3으로 시작하는 거 그냥 몇 가지 녹아다 하자고. 몇 개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럼 21로 시작하는 거 그 경우의 수가 4 곱하기 4인 16가지. 얘도 마찬가지로 16가지. 그럼 지금 현재까지가 요거 32가지니까 96가지네. 지금 현재가 96가지. 자, 그럼 이제 2, 3으로 시작하는 것들은 조금 노가다로 생각해 주겠다. 그럼 작은 것부터 나열해 볼게. 2, 3, 1, 1, 2, 3, 1, 2, 2, 3, 1, 3, 2, 3, 1, 4, 2, 3, 2, 1 이렇게 끝이겠네. 그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계산한 96가지에
다섯 가지를 더해줘서 그 정답은 101가지가 정답이 되겠다. 뭐 이런 얘기고요. 되겠어? 자, 이제 넘어가서 자 오늘 아마 마지막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자, 이번엔 함수의 개수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해. 근데 아까 배웠던 함수의 개수랑은 별로 다를 거 없어. 야, 함수의 개수는 무조건 경우의 수야. 니네 수트에서도 함수의 개수 물어보는 문제는 함수 문제가 아니라 경우의 수 문제라고. 그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런 스킬들을 나중에 쓸 수도 있어. 설명하다 보면 알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좀 선행도 하는 거 하는 거야. 자, 할게. X에서 X로의 함수란 말은 X를 정역으로 하고 X를 공역으로 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출발하는 집합도 0, 1, 2, 3, 4를 원소로 갖고 자, 받으려고 하는 집합도 0, 1, 2, 3, 4가 되려 하는데 자, 뭐래? 1과 2의 함수값의 합이 1이래. 잘 들어봐. 1과 2의 함수값의 합이 1이다? 야, 함수값의 음수가 될 수 없지? 그럼 방법은 두 가지겠지? 1의 함수값이 0이면서 2의 함수값이 1이 되는 방법하고 두 개 더해서 1 되는 방법이 어떻게? 자, 1의 함수값이 1이면서 2의 함수값이 0이 되는 방법밖에 없겠지? 자, 그러면 각각 한번 따져볼까? 야, 1은 이미 0을 선택을 했고 2는 이미 1을 선택을 했어. 자, 물어볼게. 잘 들어. 용어에 주의해야 돼. 0이 선택할 수 있는 원소 몇 개야? 왜 세 가지야? 1대1이라는 얘기 없어. 그러니까 니네가 왠지 1대1을 많이 물어보니까 된지 그냥 왠지 0하고 1을 선택하면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1대1이라는 얘기가 없어. 그럼 0하고 1 선택할 수 있는 거야. 그럼 0이 선택할 수 있는 거 다섯 가지, 3이 선택하는 것도 다섯 가지, 4가 선택하는 것도 다섯 가지. 그래서 이미 125가지. 다를까? 똑같겠지? 125가지겠지? 그래서 토탈 몇 개? 자, 250가지의 함수가 가능하다. 0, 1, 2, 3, 4, 5가 0, 1, 2, 3, 4, 5를 선택하는 방법 중에 이거를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는 토탈 250가지가 나오게 된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좀 워밍업 한 정도인데 자, 밑에 있는 유제 풀어봐. 이게 안 꺼져.